이제 다가온 대결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때 좀 좋은 성적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저의 희망이 있다면은 그 재영, 다영 선수가 좀 더 많이 반성하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 선수들이 합류해서 김연경 선수나 김수지 선수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꿔주면은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박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 선수를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혜정 전 GS 칼텍스 감독과 함께 저희 지난 경기들 이야기, 배구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.